뇌두 생김새를 보면은 나이가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산에 도착했는데 오늘도 절벽도라지 찾아서 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라지 작은 싹대가 또 하나 보이네요. 위에 내두 부분만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네요. 어린 도라지입니다. 올라가면서 주변을 잘 살펴보면 또 좋은 도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잡을 데가 없네. 뛰어야 되겠다. 아우. 바람 부니까 시원합니다. 여기 위에 도라지 싹대입니다. 원래 줄기는 하나짜리인데 올라오면서 위에 가운데 있는 줄기가 잘리면서 여기서 세 방향으로 새로운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줄기 굵기는 제가 들고 있는 젓가락의 절반 정도 굵기입니다. 뿌리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어졌네요. 뿌리 또 하나 나왔습니다. 도라지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채취했습니다. 산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절벽 밑으로 내려와서 도라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바위 틈이 너무 좁아서 채취 못할 것 같습니다. 도라지 싹대 굵기는 젓가락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도라지 싹대가 맞습니다. 싹대가 두 개짜리입니다. 왼쪽이 먼저 올라온 싹대고, 오른쪽이 늦게 올라온 싹대인데, 싹대 굵기를 보니까 거의 중대물 도라지 같습니다. 긴 싹대는 젓가락 굵기하고 똑같습니다. 겉에 내두가 보이는데, 여기는 작년에 싹대를 올렸던 흔적이 보이고, 흙을 많이 걷어내지 않았는데도 내두 굵기가
꽤 굵습니다. 바위 속으로 들어간 도라지면은 채취를 못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채취할 수 있는 도라지인지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채취 못하겠네요. 뇌두 생김새만 봐도 도라지 나이가 상당합니다. 여기도 동물이 도라지 싹대를 먹어서 끊어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가운데 줄기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싹대가 4개가 새로 올라왔네요. 싹대 굵기도 굵습니다. 가는 뿌리는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뿌리를 채취해 보겠습니다. 뿌리 나왔습니다. 싹대 굵기에 비해서는 도라지가 그렇게 안 큽니다. 이것도 작은 담금주 병에 술을 담그면 될 것 같습니다. 도라지 싹대 하나 발견했습니다. 도라지 내두를 보니까 나이가 좀 되는 도라지입니다. 지금 이쪽은 통벽이고 여기는 소나무 나무 뿌리인데 이 사이에 도라지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못 캘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더 흙을 걷어내 보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도라지는 채취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올해 새로 나온 도라지 싹대인데 옆에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싹대 자국이 여기 하나하고 여기 둘, 그리고 옆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밑에도 있네요. 여기 싹대가 올라온 흔적은 5개인데 올해 싹대가 하나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꽤 오래된 도라지인데 이 도라지 꺼내려면 나무 뿌리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에 흙만 조금 걷어내서 어리면 그냥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싹대가 가늘어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여기 있는 도라지도 나이가 좀 먹은 도라지네요. 뇌두 생김새를 보면은 나이가 상당한 도라지입니다. 위에 암벽 주위로 도라지 싹대가 몇 개 더 보이긴 하는데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라지를 더 캐고는 싶은데 산은 언제든지 제가 오고 싶으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무리할 정도로 도라지를 채취할 필요는 제가 못 느껴서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